그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젯밤 SNS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긴 글이었지만 핵심만 추려보면 짜맞추기 수사 내용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당에선 벌써부터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힐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야당은 오늘도 최대 수혜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2심 판결 후 첫 SNS 메시지도 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김 지사는 재판부가 제시된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 판결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나머지 절반의 진실도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입니다. 이 같은 김 지사 메시지를 전후로 여권에선 재판부를 향한 비판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전해철 의원은 김 지사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판결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더 크게 한다고 했고 한 친문 의원은 재판부의 네 가지 유죄 근거가 전부 이상하다며 대법원에서 당연히 뒤집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 지지자들은 도려내야 할 적폐, 쓰레기 판사 등의 표현으로 항소심 재판부를 비난하는 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의 사실상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직접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상 최대 수혜자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대통령은 말씀이 없으십니다. 지난해 1심 판결 때도 입장을 내지 않았던 청와대는 이번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